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제 민법 강의를 이제 내년 주택관리사 시험 볼 때까지 강의를 함께할 안영찬이라고 합니다. 민법이요, 의외로 뭐죠? 전략 과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과목 중에서 민법도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민법을 신경 써달라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일단 초반에는 수업 빠지지 마시고,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 정도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너무 욕심을 가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알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민법은 그 솔직히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마라톤이죠. 그죠?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될 과목이니까 일단 처음에는 욕심 갖지 마시고 수업 듣고 그것을 뭐죠? 복습한다는 정도만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첫 시간은 뭐냐면, 이제 제1절에서 민법의 의의가 나오죠. 그죠? 자, 민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을 나눌 때 사법과 공법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사법과 공법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해가지고 가번 보시면 공법과 사법의 기준,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해가지고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 학설에 쭉 나와 있죠. 어쩔 수 없이 소개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학설에 대해서는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가장 쉬운, 이해하기 쉬운 학설을 취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고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뭐죠? 공법이라 한다. 생활관계서라고 비슷한데,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법이 뭐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이 뭔가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인에게 대해서 적용되는 상법도 상인이라는 개인과 일반이라는 개인 또 상인과 상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뭐죠? 사법이에요. 이에 반해서 뭐 형법은 공법이죠. 제가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저라는 개인이 누구로부터요?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 거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법은 대표적인 뭐가 돼요? 공법이 되고요. 뭐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뭐또뭐 등기법이다. 부동산 등기법도 마찬가지로 뭐죠? 공법이죠. 제가요,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놔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등기소에 가서. 따라서 저 개인과 등기소, 등기관,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죠? 공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민법은 사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개인간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사립대학교 교수가 사직서를 썼어요. 그러면 사립대학교 교수가 사직서를 쓰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니까 사법적 영역으로서 민법이 적용이 돼요. 다만 국립대학 교수가 사직서를 썼다면 그것은 뭐예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니까 공법적 영역으로서 뭐죠?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 틀로서 좀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고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일반 사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또 이건 또 이제 이런 거죠.
법을 나눌 때요,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면 그걸 우리가 뭐죠?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죠? 일반법이지만 상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인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법은 뭐가 되냐면 특별법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특별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무슨 법이 우선해요?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법이 적용되고 민법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실제법으로서 민법이 나와 있는데 법을 나눌 때 구체적인 실체적 권리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우리가 뭐죠?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실체적으로 누가 권리자이고 누가 의무자인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고요.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죠? 절차법이고 특히 우리 민법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법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이죠.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죠? 절차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등기하기 위한 절차는 무슨 법에서 해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건 이 세 가지를 이제 합치면 민법의 의의가 나와요. 민법이 뭐냐? 일단 민법은 일반 사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니까 무슨 사법이요? 일반 사법인데 그 내용은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다. 이게 뭐죠? 민법의 의의가 됩니다. 좀 추상적이죠.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입니다.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고요. 내용은 실체적인 뭘 담고 있습니까?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 뭐죠? 민법입니다. 그 다음 2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의 명칭과 상관이 없이 다 민법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형식적으로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담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뭐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법이죠.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니까 뭐죠? 일반사법이고 실체적인 임차권자와 임대인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실체법이에요. 따라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뭐가 돼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민법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는 아니에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공통된 부분도 많지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요. 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전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처벌 규정이 나오거든요. 처벌은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법적 영역이지 사법적 영역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처벌 규정은 민법전에 있으니까 뭐이긴 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뭐는 아닌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인 민법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타이틀은 민법이 아니지만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니까 뭐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시킬 수 있죠. 다만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뭐는 아닙니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끝이고요. 규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제2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민법의 법원이 나옵니다. 자, 일단 민법 1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민사, 다른 말로 하면 사법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해 조례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민법 1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법원이라는 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법에 연원해가지고 법자고 원자고 따서 법원이라고 하고요. 연원이라는 말도 좀 말이 좀 안 들어오죠. 쉽게 말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 그러면 민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고요. 물권법의 법원 그러면 물권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데 민법의 법원 존재 형식에 대해서 우리 민법 1조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다라고 해놓고 있으니까 민법은 세 가지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형식으로도 관습법의 형식으로도 조리로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실 것은 요 민법의 법원할 때 이 민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법률로도 존재할 수 있고 관습법으로도 조리로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뭐죠? 1. 법원의 의고 2번 법률의 의미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존재 형식으로서 뭐가 나옵니까? 법률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민법 전도 법률로서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명령이나 규칙 또는 지방 자치 법규도 이것도 법률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의 제목이 어떻든 것이 다 뭐가 될 수 있죠? 민법의 존재 형식 법률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무엇도 포함하는 거죠? 명령과 규칙을 포함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민법전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죠. 아,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국제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국제법도 대한민국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법 중에 대해서 개인간의 법률 관계에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한 미군에 대한 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뭐 협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런 주한 미군에 관한 협정은 뭐죠? 국제법인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 안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뭐예요? 민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뭐가 될 수 있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제법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일단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말은 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법의 일종의 의의는 뭐냐면 판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재판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판사는 일단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고요. 법률이 없으면 무엇을 찾아요? 관습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요? 조리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면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준수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우리 지금 현행법상 대법원 판례는 하급법원이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급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에요. 민법의 존재 형식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이 판사가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 되고요. 헌법재판소 결정과 위반돼서 뭐 할 수는 없어요? 판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무엇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뭐가 됩니까? 법원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데 대법원 규칙은요. 이게 규칙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명령과 동급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규칙도 뭐로써요? 법률서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좀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법원에서 법률로서 뭘 만들었어요? 대법원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으로서 재판에 뭐가 돼요? 근거가 되지만 기준이 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뭐가 아닙니까? 법률이 아니고 재판의 근거도 아니고 민법의 법원이 될 수도 없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해해가지고 가